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는 세토피아, 드림시큐리티, 한미반도체, TFE를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세토피아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히토리오와 양자컴퓨터의 모멘텀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전거레일의 양자컴퓨터 쪽이 또 굉장히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이 된 만큼 오늘은 뭐 시초부터 좀 더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연구진이 이제 인산화탄소를 또 이제 이용해서 양자 컴퓨터를 이제 상원에서 작용 가능하게 좀 확인한 부분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뭐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군들뿐만 아니라 히토류 쪽에서도 이제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뭐 맥신이라든지 초전도체까지 생각을 하신다면은 결국엔 이제 광물 관련된 종목군을 좀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또 히토류 관련된 부분에서 공급망 이슈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의 중국이 보통 히토류를 거의 다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 시장이 베트남 쪽으로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관련된 부분을 보면 요 지금 소개해드린 세토피아와 또 성안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주도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관련돼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이제 그 베트남 소재 히토류 원료 기업과 조인트 벤처를 좀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지 두 개의 국영 광산으로부터 히토류 원광에 대한 이런 산화물들을 받기로 좀 독점 공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대주주의 이런 매도나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세토피아 서상철 대표 이사가 회사 주식을 장내 11만 주를 넘게 좀 매수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향후 장내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입할 예정이라는 것들을 좀 밝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은 자유롭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이제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관점, 그리고 이런 공급망 이슈가 바뀌는 부분들과 또 양자역학 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기업 오늘 뭐 시초부터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잡아서 3,100원부터 3,200원을 보겠지만 아마 시초에 좀 갭을 만들어서 좀 상승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고요. 3% 이상 상승력이 나와서 좀 시작을 하면 조금은 이제 관망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3,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440원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 한미 반도체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반도체 소켓이라든지 후공정 쪽을 계속 언급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일단 오늘 또 엔비디아가 또 어마어마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 오늘 반도체에서도 굉장히 좀 강력한 상승력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중에서 뭐 단연 한미 반도체가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좀 큰 폭의 시세가 분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하반기에 HBM3 공급 본격화와 하반기에 영업이익 등이 큰 폭으로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온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HBM 이 공급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수요가 지금 월등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공급단의 이슈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될수록 사실상 요 이제 증착 장비를 갖고 증착 기술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수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은 상당히 좀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AMD에서 일괄 생산 이제 턴키 체제 또 구축 업체로 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그런 이슈들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또 신규 고객 확대에 따른 또 기대감들이 굉장히 확대가 될 수 있거든요.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미 반도체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삼성 적층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TC 본더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전체 매출이 10%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의 이런 성장성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본도 쪽에서의 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2.5D 패키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후공정 전문 기업들까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향후 실적은 좀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뭐 데이터가 조금 조금씩은 늦게 개선이 되고는 있지만 앞으로 이제 반도체 재고에 대한 데이터들은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4분기에 메모리 가격 그리고 이제 내년 상반기에 뭐 낸드라든지 기타 부분에서의 가격 반등 기조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 업황 턴어라운드에 따라서 이제 후공정 업체는 뭐 단연 독보적인 좀 지위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뭐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든지 EMI 차단막 실드 전 세계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고 뭐 마이크로소도 이제 개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고객사를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업황만 턴어라운드가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갭을 띄어서 좀 시작할 가능성이 크지만 매수 같은 경우는 53,000에서 57,000원 사이로 일단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목표가는 7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5,000원으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실 매수가라면 사실 오늘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의 매수 권역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오늘 조금 보수적으로 가격 전략을 드린 이유가 이미 제가 이제 한 2주 연속으로 반도체 이런 업체들을 계속 소개를 드려왔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저가에서 잡을 기회는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뭐 이제 종목이 조금 시초에서 강하게 상승력이 나오겠지만, 일단은 그걸 쫓아가게 됐을 땐 가격 부담이 조금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조금 눌림목 매수를 좀 노려보자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가격 설정을 일단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